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뮤직을 플레이하고 있는 DJ 미니몬스터라고 하고요. 니는? 니는? 여기는? 네, 얘는? 안녕하세요. 가수, 아티스트 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앨범 EP 앨범, 스토리라는 앨범으로 이제 새롭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뭐 간단하게 이제 곡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빅서프라는 곡으로 저번에 싱글로 냈던 곡이고, 두 번째는 온스테이지라는 곡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 플레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조대에서 있었던 경험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제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간절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이 친구랑 이제 같이 카페에서 그 고민을 얘기하는데, 맞아요. 커피 먹으면서. 네, 그때 근데 제 고민과 굉장히 비슷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음색이 보컬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곡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친구여서 이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저는 만족했습니다. 어땠어? 재밌었어요. 뭔가 그 고민이 비슷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빨리 잘 되고 뭔가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게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뭔가 천천히 가지만 명확하게 가자. 뭐 그런. 정말 자기 걸 하고, 정말 나의 것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로 조금 이야기가 모아지면서 저희가 같이 이 온스테이지 멜로디 탑라이닝 작업 이랑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갔을 때도 것들을 이제 같이 참여해서 하고, 네, 약간 좀, 약간 미친 상태로 작업을 했어요. 네. 아이오아이 거 춤추면서 하고, 네, 좀, 맞아요. 네, 멜로디 안 재밌게 나와서. 했어요, 정말. 정말 재밌게 했어요. 네. 어쨌든 두 번째 곡은 제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곡이고, 그리고 세 번째 곡은 Make It Beautiful이라는 곡인데, 약간 뭐 사랑 얘기가 담긴 아름다운 문바톤 곡이에요. 사랑. 네. 언제나 찾고 있어요. 네. 네. 저는 눈 크고 귀엽고 다리가 얇은 분들 연락 주세요. 네. 언제나 찾고 있어요. 네. 이곡 같은 경우는 보컬 찾는 데만 해도 6개월이 걸렸어요. 그 분의 음색을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찾아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조대에 있으면서 기획이 된 건데, 거기에 있으면서 아, 이 곡을 가지고 여기에서 겪었던 경험들과 함께 앨범을 만들면 정말 잘 어울리겠다. 네, 하조대에서도 좋은 인연이 있었거든요. 잘안 됐어요. 네. 하지만 언제나 찾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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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튼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약간 가사 내용은 조금, 네, 어두울 수 있지만, 근데 곡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Make It Beautiful이라는 곡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앞으로 계획은 이제 앨범이 오늘 나왔고요. 또 지금 앨범과 동시에 데드엔드에서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소말이라는 DJ 아티스트가 최근에 WWW라는 곡을 싱글로 사운드 클라우드에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 그 곡을 이제 리믹스를 해달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소말이 이 곡을 들려주자마자 어떤 식으로 편곡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바로 생겼고, 바로 작업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앨범과 동시에 이 곡도 나왔고요. 12월 3일 날 이태원에 있는 베톤부르라는 클럽에서 정말 재밌는 파티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또그 파티 이후에도 이제 자주 베톤부르라는 클럽 베뉴에서 찾아뵙게 될것 같아요. 네. 온스테이지도 들을 수 있나요? 제가 틀죠. 당연히 거기서? 아, 틀죠. 예. 당연히 틀죠. 베톤부르로 오시면. 내 곡인데 내가 틀어야지 누가 틀어. 네. 활동은 그렇고요. 네. 또 12월 말에 또 있군요. 네, 12월 말에 새로운 덥스텝 곡으로 제가 원래 이제 디제잉 할때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 곡도 이제 간단한 클릭들 많이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어쨌든 12월 말에 나오는 싱글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저는 경민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싱글 완벽한 날씨, 그리고 Now or Never 이렇게 두장 발매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또 찾아보셔서 이렇게 한번더 들어주시면 또 예쁜 옷을 사입을 수 네, 나오는 앨범 제 네, 스타일이에요, 진짜.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뭔가 미니몬스터랑 제가 또 공연이나 아니면 페스티벌 같은 데서 라이브로 온스테이지 들려드릴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내년에도 또 제 EP 앨범 네. 계획하고 있어서 새로 작업하고 있는 세 번째 곡 제가 이미 들어봤는데 그거 진짜 좋아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더 많은 선물을 미니몬스터가 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년에도 더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해요. 네.